근데 13살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덤질하는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떠나서 가보니까 그러니까 시방 말하는 의미한다 그럴까? 아, 딱히 이 엄마가 내게 다 들어? 물리시 모르고 사니까? 아, 약국가 이 후빈파 나타 뭐 사건 게냐까만 14 years old 结果是经过了给太好了，不过晓得，回来下山的时候，第二年起来才回来。我不想知道，我妈妈的事情。他不告我，我就不知道。If I can tell my children all about it, I would be very happy. If they will accept, but I was being aware what happened to me. 선생님 그러니까 이 안부가 죄가 아니다. 내가 죄가 아니다. 반지하라! 반지하라! 지나오는 시절이라 그 유안이었다. 같이 싸워야지. 일본 사람이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로 나와서 사과하는 거 봤으면 좋겠지. 사과를 한다고 그 상처가 없어집니까? 아니죠. 상처는 안 없어지지만 마음은 조금 풀어지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.